어떤 남자가 자네가 가지고 있는 칼을 좀 빌려주게 하고 상대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상대는 싫다고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난 뒤 이번에는 반대로 앞서 거절했던 그 남자가 찾아와서 자네의 말 좀 빌려주게 하고 부탁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갖고 있는 칼 좀 빌려주게나? 그러자 상대는 싫다고 역시 한마디로 거절했다. 며칠이 지난 뒤 이번에는 반대로 앞서 거절했던 그 남자가 찾아와 자네의 말을 좀 빌려주게나 하고 부탁하자 먼저 그 남자는 말을 빌려주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자네는 자네가 가지고 있는 칼을 내게 빌려주지 않았으나 나는 자네에게 내 말을 빌려주겠네. 이것은 증오인 것이다. 오늘의 교훈은 저는 우선 증오인 것이다. 이거 빼면 이게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자신은 뭐지? 다른 사람의 잘해줘야 된다? 네. 그런 거였어요. 아빠는요? 마지막에 빌려줬는데 이걸 증오라고 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거든? 증오가 뭔지 알아? 미워하는 마음? 좋진 않은 마음이에요. 아마 넌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난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가 봐.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